기업들 우리가 또잘 골라내서 옥석을 가리면서 또 투자를 해야 할 텐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 번째 코너에서는 코스닥 유망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스몰캡 팀의 최현재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 지금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올 연말까지도 코스닥 중소형주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시각이 지금 우세한 상황인데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계속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좀 보여와가지고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 유가증권 시장과 벌어졌던 그 수익률 스프레드가 많이 좁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다시 코스닥 시장이 계속 강세를 이어갈 걸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게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4주간 누적 수익률과 관련된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4주간 코스닥 시장의 강세, 즉0%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코스닥 시장이 강한 상태에서는 계속 지속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워낙 경기가 불확실하다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시장에 돈은 많고 근데 그 대형주들은 사기 어렵고 하는 상황이라서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캐스터와 함께 성장 스토리를 부유한 기업들에 대해서 쭉 알아봤거든요. 정리부터 해봤는데,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업체들의 성장성이 더욱더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그 돈을 많이 버는 업체가 계속해서 좀 그렇죠. 주목을 예.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익을 많이 내는 업체들과 그다음에 향후에 많은 이익을 낼 걸로 예상되는 업체들 그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그큰 이익을 내고 있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업종들은 뭐 4분기 최근에 뭐 애플의 부진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관시키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시장의 관심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1월부터 정부에서 그 모바일 직불 결제 제도를 좀 네. 실시할 예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모바일 전자결제 관련된 업체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헬스케어 관련된 업체들, 네. 뭐 고령화라든지 정부 정책 같은 것을 생각을 했을 때 헬스케어 업체들의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리드리면은 스마트폰 부품주, 전자결제 관련주,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강세가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제품군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보다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휴대전화 부품주라고 한다면은 다양한 또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업체에 어떻게 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계속 강세를 본다는 전제가 좀 있어야 될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출하량 증가를 똑같이 따라가는 업체는 사실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삼성전자 사놓고 있으면 될것 예. 같고요. 결국은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좀 조건을 줘가지고 한번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 터치스크린 패널 업체들 중에서 필름 타입의 터치스크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태블릿 PC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면적이 10인치 태블릿 PC 기준으로 했을 때 4인치 스마트폰 대비해서 면적 6배 정도 넓고요. 5인치 대비해서는 4배 정도 넓기 때문에 수요하는 면적이 전체 출하량이 좀 작다고 하더라도 뭐 비슷한 수준까지 2014년도 가게 되면은 비슷한 그 터치스크린 면적을 수요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예상되는 업체들이 지금 뭐그 추가적인 그 플렉시블 아몰레드 내지는 차기 아몰레드 라인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결정이 아직은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차기의 라인이 플렉시블 아몰레드 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플렉시블 아몰레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업체가 가장 수혜를 받을지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 뭐 그림을 좀 보시면은 그 과거에는 이게 유기물질 OLED 같은 경우가 그 수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네. 약간 그뭐 일종의 봉합을 해줘야 되는 밀폐를 해야 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글라스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플렉시블을 가야 된다면은 어차피 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름 타입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아, 오른쪽으로 없습니다. 바뀐다는 예, 거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왼쪽에. 예. 바뀌고요. 이게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를 좀 쓰자면은 예전에는 그 아몰레드 폰을 만들 때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로 이미 바뀌긴 했지만 거기서 직접적으로 터치를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필름 타입으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이제 터치 패널 업체들이 그 개입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체 스마트폰 중에서 절반가량이 그 아몰레드 폰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터치 업체 입장에서는 숨겨져 있던
절반의 시장이 다시 나타나면서 시장 규모가 두 배로 커지는 그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개발하는 업체로는 기존의 터치 업체들이 좀 이렇게 유망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나머지 부분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좀 빨리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결제 관련 업체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바일 쪽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신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우리가 결제를 한다 그러면 현금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최근에 그 결제 방식 자체가 PC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에서 과금을 하는 그런 모양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정부가 11월 달부터 일종의 체크카드 기능을 휴대폰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도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온라인 PC 업체들 KG 이니시스라든지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업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PG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다날이나 아니면 KG 모빌리언스 같은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뭐 당장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좀 긴 그림으로 봤을 때 큰 산업의 구도의 변화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은 어떤 분야를 구체적으로 중심으로 성장 스토리를 이어갈까요? 헬스케어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가장 큰 건 고령화일 거고요. 예.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 이쪽을 정책적으로 밀어주게 되는 이유가 나중에 그 가래로 막을 걸 미리 호미로 막자는 그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치료라기보다는 진단이나 관리 쪽에 관련된 그런 이제 정책 수혜주들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뭐 그 진단 관련 업체들이라든지 관리 관련 업체들 이런 쪽은 계속해서 주목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연말에 우리가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가장 유망하게 꼽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탑픽 종목 제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고 난다라고 하면은 부품주하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주 중에서 하나씩을 꼽아서 KH바텍과 뷰옥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H바텍은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아연과 같은 금속물을 제조하는 업체였고요. 과거에 노키아 쪽에 그 조립 모듈을 공급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실적을 냈었는데 아시다시피 노키아가 최근에 실적이 안 좋으면서 굉장히 안 좋은 주가 흐름을 역시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물량이 늘고 거래선도 글로벌 업체로 다변화를 하면서 뭐 그동안 3년 정도 100억 정도에 머물렀던 영업이익이 내년도에는 300억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걸로 보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뷰웍스 같은 업체는 원래는 이제 산업용 카메라를 주로 만들던 업체였었는데 최근에 그 엑스레이에 쓰이고 있는 FPDR이라고 하는 신제품을 미국과 유럽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글로벌 메이저 의료기기 업체로 그 공급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메이저 업체로의 공급이 실제로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서 헬스케어 업종의 탑픽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의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동양증권 스몰캡팀의 최현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포커스가 기획특집으로 마련한 으라차차 코스닥 한 시간이 정말 짧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다각도로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90% 이상은 중견,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 역시 코스닥 시장과 함께 성장을 할 겁니다. 코스닥 시장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또 상장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도 앞으로 또 힘내길 기대를 하면서 코스닥 특집은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